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두 분의 전문가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어렵고 변동성이 커지고 이럴 때일수록 좋은 종목들, 실적이 좋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잘 잡으셔서 올해 쭉 끌고 가시면서 좋은 수익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10가지 종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 또 오늘 지난주에 저희가 연휴 때문에 두 분을 못 뵀으니까 새해에 좋은 선물을 많이 가져오셨겠죠.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셨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일단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SM을 시작해서 J컨텐트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코롱인더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오셨고요. 김진경 본부장의 픽은 SK하이닉스, 현대건설, 금호석유, 현대차, 삼일기업공사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엄선해서 좋은 종목들을 쏙쏙 골라와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조금 더 궁금한 종목이 있다 아니면 이 종목의 매수가를 얼마 정도로 잡아야 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목표 가격 아니면 손절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궁금한 점을 알려드릴게요.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을 할 텐데, 자, SM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SM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반등을 좀 크게 좀 갖고 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뭐 4분기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지금 현재 SM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상반기 때 주가가 올랐었던 상반기보다도 작년 이제 중순부터 주가가 올랐었던 게 이제 NFT나 여러 가지 그 M&A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아시겠지만은 뭐 메타버스, NFT 이런 관련돼서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1월 달에 집중적으로 연말과 함께 이 차익실에 많이 노출이 되었었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이미 좀 이런 부분이 좀 선 반영이 되지 않았나 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선 반영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 같은 경우가 이 NFT나 메타버스는 신사업으로 분류되고 본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강한 그 어떤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SM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런 상승 랠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뭐 SM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음반이랑 뭐 음원 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엔터 4사 중에서 이 판매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물론 이제 다른 아티스트 분 다른 엔터 사들보다 신규 라인업이 올해는 좀 적다고 하더라도 기존 아티스트 라인업이 상당히 다른 엔터 업종 대비 기업 대비해서 많기 때문에 네. 이 긍정적인 효과를 계속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SM을 주셨습니다.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엮여있던 것들이 많이 빠졌는데 이제 SM이 기본 사업에 플러스 이런 새로운 신사업도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으로 SM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네요. 네. 첫 번째는 SK하이닉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올해의 경우는 이제 반도체는 물론 이 쓰임새가 다양하겠지만 중장기적인 면에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뭐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자동차와 같이 여러 가지로 이 산업군에서 반도체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 이전과는 달리 지금 호황세를 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 속도도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경우가 이 DRAM 사업 쪽에서 이 재고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변동성을 줄이고 수익성에 집중하겠다라는 전략을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말의 경우가 인텔의 이제 사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사업의 경우는 올해는 한 단계 더 도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 13조 한 4천억 원 정도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이를 뛰어넘는 투자에 더욱더 좀 가속화를 할 것이
것이다라고 전망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투자의 규모의 경우는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R&D 센터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를 좀 결정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EUV 장비까지도 도입할 예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또 추가적인 수익성에 대해서도 올해는 좀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신 김진경 부무장님의 설명 들었고요. 자,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 개장에서 간단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어제 오래간만에 개장을 했던 중국 상해 종합지수 상해 시장이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03% 어제 어쨌든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은 약하게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0.13% 하락하면서 역시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는 양상입니다. 자, 우리 증시와 일본 증시는 그래도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는 0.7% 가까이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상승 탄력이 약간 줄긴 했네요. 코스피가 아까는 1%대 상승세였는데 지금은 0.6%대 상승세, 코스닥도 0.6%대 상승세로 상승 탄력은 약간 줄었지만 아직 빨간불을 켜면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J콘텐트리. J콘텐트리요? 네. 우선 지금 우리 학교는 저도 이제 보셨나요? 한 초반만 2회까지만 봤는데 네. 이 J콘텐트리가 지분을 인수한 이제 필름 몬스터죠. 이제 공동 제작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 학교는 관련주로서 분류되고 있는데 이 생각보다 주가가 좀 많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네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작년에 그 DP 또 이제 뭐 지옥이 이 1위를 좀 차지하는데 그렇죠. 그 전까지 주가가 몇 개월 동안 두세 배 오르다가 막상 넷플릭스에 1위 찍은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형국을 좀 보여주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어떤 이 지금 우리 학교론의 이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에 그 OTT 관련하면서 이 종목들의 변동성 지켜봤기 때문에 네. 투자 심리가 예전만큼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J콘텐트리 같은 이 OTT 제작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간단합니다. 이제 멀리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이 OTT 그 관련 채널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 희소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OTT 관련 제작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서 가격 협상에서 우위에 점할 부분이 몇 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J콘텐츠 같은 OTT 업체들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튜브에서도 화이트 아리님이 지우와 그 효과를 못 받은 것 같다. J콘텐트리가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성웅 차장님은 뭐 지금부터 길게 보면 오히려 더 좋다. 워낙 뭐 플랫폼이 많아졌으니까요.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뭐 여러 가지 쪽에서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흥행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길게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갈까요? 네, 두 번째 종목 현대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올해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주택 부분의 경우가 2020년도에 이어서 2021년 작년에도 이 업계 최대의 규모의 실적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도 이 주택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해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우디 마르잔 가스처리 공장이라든지 뭐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공사와 같이 이렇게 해형 대외 현 장에서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 풍부하게 이 해외 공사에 대한 수행을 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사업 부분에 대한 정상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사업 쪽에서는 이 도시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에너지 전환 신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신사업 분야로도 좀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성장 또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국내라든지 해외에서 이 매출 반등이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올해 경우는 특히나 외형 성장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뭐 수주 잔고의 어떤 좀 매출화라든지 또 수익성 관리에 더욱더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건설주들이 굉장히 많이 조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낙폭 과대가 된 상황에서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형 건설사들의 특징이 강한 브랜드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수익성이라든지 성장성 또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건설.
시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이제 매출과 이런 실적들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성우 차장님 세 번째 종목 할까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최근에 그 방산주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어떤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뿐만 아니라 LG 넥슨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어떤 가장 큰 그 고객이 어쩌면 국방부잖아요. 그쵸. 정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이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경기 방어주 관점으로 좀 많이 분류가 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지금 움직이는 모멘텀이 물론 이제 국제적 리스크도 있겠지만 이거는 단순 테마로 좀 분리하는 부분이고 해외 쪽에서의 수주나 이런 부분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이 방산주 안에서 대형주들에 대한 그 대형주의 주가가 크게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서의 뭐 정부와 한 수주 같은 경우는 일정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일정 수준 정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해외 쪽으로 납품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 대한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나 이런 미치는 면에서 민감하게 더 작용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하나 디펜스의 뭐 방산 쪽에서의 최근에 어떤 호주 쪽과 해외 쪽에서의 수주 부분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과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계속 베이스로 깔아주는 부분은 이어질 가능성이 상반기에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방산뿐만 아니라 민수 부분 쪽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 해외 수주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로 좀 살펴보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골라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저희 세 번째 종목 금호석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뭐 합성 고무라든지 합성 수지, 정밀 화학이라든지 이런 전 사업 부분에 이어서 이익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향상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나 합성 고무의 경우가 이 타이어 중심으로 전방 사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이 수익성도 좀 좋아진 상황인데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뭐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라든지 뭐 신차 판매까지도 확대가 되면서 이 차량 타이어 코드 시장이 호황기를 누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이런 좀 어떤 수익성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이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른 어떤 재편에 따른 기대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탄소 나노튜브에 대해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 친환경 중심의 기업으로 탈바꿈을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에는 특히나 이 OCI와 자사주까지도 맞교환하면서 전략적 사업 제휴까지도 좀 강화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 소재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협력 관계가 두터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ECH라는 이 어떤 그 물질을 이제 생산 합작사까지도 설립했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 소재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뭔가 이제 다른 제휴 사업을 또한 발굴해서 오히려 친환경 관련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금호석유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유정님이 진경님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네요. 라고 평가를 해줘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네이버입니다. 네, 제 네이버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 네이버 작년 하반기부터 그렇고 1월 달에도 낙폭이 컸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죠.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올해 상반기 때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려감이 좀 있었을 테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성장주들의 차익실현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노출이 되었다는 부분인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이 성장주들에 대한 차익실현 부분은 글로벌적인 그런 트렌드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오히려 네이버가 지금 비용적인 문제 마케팅비나 또 어떤 인력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오래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투자라고 좀 생각이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주가에 대한 어떤 재무적인 우려 부분은 좀 단기적인 이슈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말씀드렸던 차익실현까지도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좀 빠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뭐 네이버 쇼핑이나 어떤 이커머스 쪽에서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사업이죠. 뭐 웹툰이나 여러 가지 선호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성장성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주가가 빠졌을 때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빠졌을 때 매수 관점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 관점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의 성장성은 멈추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좀 해주시는 상황이고요. 유튜브에서 김삼성님이 근데 네이버 사고 싶은데 손이 잘 안 나오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 많은 분들이 이런 아마 심리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송 차장님의 이야기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다음 네 번째 종목. 이 종목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답답해하십니다. 현대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현대차의 경우가 올해 경우는 조금은 더 달려줘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럴 수 있는지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일본 브랜드들이 마이너스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오히려 현대차의 경우는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판매를 시작한 GMP 기반의 전기차 글로벌 판매량이 10만 대로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바로 친환경 차라든지 그리고 요즘 인기가 높은 SUV 차량 중심으로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전기차가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안에서 중형 세단이라든지 SUV 차량 등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 중인 이 대형 전기 SUV까지 출시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차 쪽의 판매량이 올해도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이 가파른 판매량이 이제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치 상승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들이 이렇게 고부가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심으로 믹스 개선을 통해서 점을 확대해 더욱더 주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생산 안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정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설비 투자 계획을 약 5조 원가량을 좀 잡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략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R&D 투자가 이어지면서 총 9조 2천억 원 정도 좀 잡은 상황인데 이 투자 확대에 따른 어떤 생산 능력이라든지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차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웃개님이 역시 현대차 네이버 사려고 관심 종목에 넣어뒀는데 참 고민이 된다라는 의견. 이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설명, 대형주들을 한번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종목씩 두 분이 남겨두고 계신데 이번에는 이서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코어롱인더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코어롱인더 같은 경우가 어떤 업종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그 기업이거든요. 화학 업종일 수도 있고 이 전기차 업종일 수도 그쵸. 있고 의류 업종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세분화가 된 그런 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실적이나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이 다른 이 업종 대비해서도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는 기업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주가가 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 시점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을 만한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아라미드 섬유 이쪽에서의 이 특히 뭐 타이어 쪽에서의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기능성에 대한 부분에 좀 좋게 평가를 받으면서 계단식으로 좀 꾸준하게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전기차 화학 그리고 의료가 아니라 이제 통신 쪽, 광케이블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보강재료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다른 여러 전방에 세분화된 산업 쪽에서 수요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도 이 그전에 이 7,500톤 정도의 아라미드 생산 능력을 15,000톤으로 두 배 이상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떨어질 때 매수 관점 접근해도 무리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코롱인더 이성웅 차장님은 저평가되어 있다, 가격 많이 내려왔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종목입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10번째 종목이죠? 네, 저희 마지막 종목 3일기업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기업공사. 이 종합건설업체인데 총 자산 대비해서 현금 비중이 매년마다 높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이 수주 의존도가 또 높기 때문에 업종 특성상 대규모 수주 공고에 대비를 해서 재무적으로 상시 이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금융 비용 자체도 제로 수주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높다라는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창업주 2세 박종훈 회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오너십까지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단독으로 이 40%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지분 5% 이상의 주요 주주도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배 구조가 어떤 좀 경영 체제를 더욱더 안정화라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배당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한타증권의 경우는 이 3일기업공사를 한 70만 주가량 20년 넘게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 배당 수익을 좀 얻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안정적인 어떤 재무 상황이라든지 또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요즘 바닥권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3일 기업공사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권을 탈출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3일 기업공사 재무적으로 탄탄하고 가격도 지금 싸져 있는 3일 기업공사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불사조님 덕분에 부자가 되고 있다님이 두 분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종목 설명이 너무 좋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 가지고 오신 종목 중에 하나씩 탑픽을 골라주시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거 고르셨어요?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그나마 좀 주가가 좀 탄력성이 있는 이제 SM. SM. 예,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주셨던 SM 이야기해 주셨고요. 김진경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사실 모든 종목도 그렇지만 특히 대형주의 경우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이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탑픽 종목 SK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K하이닉스와 SM을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잘 더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